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냥코 네, 전쟁 시간 찾아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냥코 대전쟁 매니아분들이 상당히 정말 많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좋아요 1000개가 넘으면 정규 편성을 조금 고려해본다고 그냥 가볍게 던져봤는데 이게 뭐 웬걸? 뭐 댓글이 1000개가 넘어가고 1300개인가 1400개인가 그러더라고요. 네. 뭐 지금 당장에는 진행을 하고 있는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뭐 자주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꾸준히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저번 시간에 울트라 슈퍼레어 그 플래티넘 카드를 통해 얻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가시루가를 획득을 했는데 전혀 생긴 게 울슈레같이 안 생긴 게 문제였는데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신 거 보니까 10레벨마다 진화를 하는데 3단 진화까지 하면은 쓸만하다 좋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대신에 얘 같은 경우에는 몸빵이 굉장히 약하대요. 대신에 얘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너무 약해서 앞에 고기방패가 없으면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예 냥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시루가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려 우리 뉴비분들 응원해준대요. 여러분들 아 보시면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냥코 대전쟁 초보자 쾌적하게 게임을 즐기고 싶다 친구들과 압도적인 차이로 게임을 진행하고 싶다 저는 압도적인 차이를 노려보겠습니다. 뿅뿅 무려 고양이 통조림 1100개 그리고 경험치 10만개 뭐 아이템도 여러개 주네요. 62,000원짜리가 오 반값이나 해줘. 보자, 그렇다면은 경험치 또 10만이 생겼거든요. 파워업을 한번 오지게 해봅시다. 이 탱크 고양이랑 고양이를 많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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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고양이 빌더로 진화. 탱크 고양이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오케이. 고양이 벽. 탱크로 넘어 벽으로 진화했다. 황소 고양이도 예쓸만 할까요? 4천이나 하네. 아, 기간트 제우스인데 이게 좋은 저건지 모르겠네요. 이 세상을 통솔하는 신들의 초절정 갱림. 자, 그렇다면 뽑기 한 번만 해봅시다. 레어 뽑기 갑시다. 이 초의 뽑기 써가지고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니까 뽑고 판단해볼게요. 초의 한정 가보자. 10회에서 1회 뽑기 754점. Let's get it. 나와라 울트라 레어. 아니야, 아직 많이 남았어. Nope. 넌 누구니? 고양이야, 쳐. 일단은 오케이. Nope. 야! 이거 저번에 막 울트라 레어 확정 그거 있었는데 그때 질렀어야 됐나 보네요. 야! 하이! 엘루와! 와! 오! 소호션 에누비스 등장. 역시 뽑기형 휴지답게 울트라 슈퍼레어 바로 깨도나세. 오케이. 소호신 아누비스라니요. 그러지! 개꿀스 고양이 마검사. 아, 울슈레가 떴기 때문에 가볍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레어. 아, 근데 뭐 뒤쪽이 다 망해도 상관이 없어요. 너무 혜자야. 한 번 더 지르면은 XP 100만을 준다고요? 아니, 여러분들 100만 경험치를 준다잖아요. 좋아서 100만 경험치 주세요. 호이. 가자. 슈퍼레어 정도면 괜찮은 거겠죠? 아, 넌 뭐니? 창가의 소녀 고양이? 오케이, 레어! 고양이 사과! 아우, 슈퍼레어! 진짜 안 나오네, 울슈레. 레어! 고양이 가위. 뭐야, 끝이야?
뭐 어쨌든 100만 경험치 얻었습니다. 저 막강해진다고요. 순식간에 빡빡빡 뚫고 갈 거예요. 냥코 일단 초반에는 이런 걸 없애주는 게 좋아. 일 효율 올리고 지갑 올리고 성체구력도 조금 올려줍시다. 연구력이랑 그리고 회계력. 오 맥스까지 찍을 수 있겠네. 오케이. 일단 고양이 빌더, 고양이 벽까지 채웠고 그 다음에 울트라 슈퍼 레어 수호신 애누비스 이 녀석 데리고 갑니다. 울트라 슈퍼 레어 코스트가 얼마냐 너? 2800 코스트? 일단은 가시루가보다 훨씬 1레프터 왠지 셀 것 같거든요 얘가? 그리고 뭐 황소랑 다 넣어줍시다. 황소 돈발라치기가 뭔지 한번 제대로 보여줄게요. 우와! 고양이가 팔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자 레벨업 하고 와 아누비스 한번 소환해보자. 2800원 모아서 오! 말렙이니까 50원짜리도 개센데? 거의 뭐 1당백 수준이에요. 응 좋아 한 번에 뚫어보자잉. 오히려 지금 50원짜리가 더 셀 것 같아. 얘네들 위주로 많이 뽑고 그 다음에 돈 모아서 아누비스 바로 소환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빡캐리 간다. 오케이 보스 나왔다. 한 번에 뚜까 팹니다. 자 펭귄 보스 나왔는데 얘네 좀 상당히 강력한 것 같거든요? 어 약간 밀린다. 일단은 미리 좀 조금 소환해주고 좀 많이 아프다. 자 3000원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해보자. 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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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면서 2500원 2800원 머지않았다. 아누비스 소환 개멋있어. 오 지옥의 와우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일단은 공격 속도는 상당히 느리지만 한방 한방 묵직합니다. 바로 터뜨리는 거 뭐야 어디갔어 왜 사라졌어 주워. 야 이거 범위 공격 개꿀이네. 가자 계속 뛰란 말이야. 그나지 아카시 루가양 기요민 루가 쭈쭈쭈쭈 나오시고 와 이거 아누비스 미쳤다. 이거 딱 애들 모아놓고 고기 방패 잘 세워놓은 다음에 때리면은 정신 못 차리고 그대로 날아가 버리는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그렇지. 과연 저 넥서스 공격할 때 데미지 얼마나 들어갔지 한번 봅시다. 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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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있고 아노베서 넥서스 공격! 뱀! 뭐야? 뭔데? 체력 어디 갔어? 와우! 너무 좋아요. 아누비스 개센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진행을 촥촥촥촥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가보자. 우주편을 향해 쭉쭉쭉 진행해 보겠습니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계속 계속 뚫고 갈 거야. 자 3000원 때렸고 이제 오지게 또 고양이 빌더랑 벽고양이 뽑아주면서 버티고 그 다음에 자 아누비스 소환을 기다리면 됩니다. 좀만 기다려. 그래 그래 때려라 때려. 니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네 아누비스 나오면 끝장이야. 너 우리 아누비스 큰형한테 이른다 너네들. 어? 딱 기다리고 있어. 가자 우리 큰형 나온다. 형아 일로 와봐. 이 쟤들이 나 괴롭혀서. 니들 이제 다 죽었다. 우리 아누비스 큰형 왔어. 우리 아누비스 형 대딩이거든? 어? 오! 뿌이! 뻥! 이건 혁명 뻥! 개꿀스. 우리 아누비스 형이 아주 애들 그대로 그냥 뚜시뚜시 해가지고 참교육 제대로 해줬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냥코 대전쟁 재밌게 한번 즐겨봤습니다. 이래서 흑우가 될 수밖에 없나 봅니다. 오케이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의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공략법
추천할 만한 유닛, 이 레어 뽑기 중에서 어떤 것들이 뜨면은 지르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 많이 많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